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사학 하나님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께 이사학 후에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불법한 반의를 지지하는 서명을 요구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. 참석을 드립니다. 그러면 이 불법한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에 입국할 때 15세 미만으로서 입국하여 정상적인 대학의 진학을 포기하거나 하시더라도 정상적인 학비를 지급하거나 장학생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지지하는 드림마마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